제가 사람을 낳았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배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헤이, 모두 안녕? 누군지 아니? 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팝퀴즈를 시작합니다. 좀, 네. 잠시, 이제, 실례합니다. 소리가 화끈하네요.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음식 하나를 추천해 준다면 꿀을 되게 좋아해요. 이름도 허니여서 그런지 허니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거든요. 꿀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너무 친한 그 요가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직접 양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꿀을 1년이 되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먹는데 요새는 벌들이 되게 많이 줄고 그래서 작년에는 수확을 못 하셨다고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체감으로 아 진짜 꿀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꿀을 좀 즐겨 먹고 즐겨 바르기도 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피부가 잘 때는 특히나 좀 쫀쫀하게 해놓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 세럼을 일단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르면 확실히 정말 그 진피층이라고 그러죠. 되게 깊이까지 그 세럼을 갖고 있는 깊은 영양들이 다 들어가서 효과가 두 배가 아니고 한 세 배, 네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틴을 즐겨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국악기 연주부터 영어, 뭐 프랑스 등의 언어까지 못하는 게 없는 못하는 거 많은데 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목표가 있다면 생각해보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또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네이밍에 되게 열광하게 되고 관심이 있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세대도 이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되게 암담하고 조금은 갤랑도 사실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벌 보호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밍은 되게 거창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행동들은 되게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텀블러나 이런 것들 꼭꼭 챙기고 다니고 좀 일회용 되는 것들은 조금 사용을 굉장히 자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저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비닐팩에 넣기보다는 집에 있는 조금 귀찮고 무겁더라도 그런 용기에 담아서 그런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트레이드마크는 보조개 내 환한 미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미소 안에 보조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닌가? 맞아. 나는 울 때도 보조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보조개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약간 총 쏘는 것 같다. 총 쏠 때 제일 어려운 게 눈 뜨고 총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 제가 사람을 낳았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배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을 때 되게 크게 웃게 되더라고요. 아직 그 친구는 크게 웃지 못하는데 약간만 웃어도 제가 크게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나의 최애 운동을 가릴 수가 없이 정말 시간이 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좀 회복해야 돼가지고 서둘러서 하지는 않는데 매일 성실히 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운동들. 발레랑 필라테스랑 근육운동이랑 여러가지를 뭐를 꼽기가 되게 힘드네요. 눈을 뜨고 SNL 전 시즌 통틀어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헤이 모두들 안녕의 촬영 비하인드가 있다면 사실은 이때 할 때 제가 드라마 찍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할 때 이거를 거의 밤을 새면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해놓으니까 되게 재밌는데 그 당시에는 재밌었던 것보다 헤이 모두 안녕?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잤다가 누군지 아니? 이러고 다시 잤다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해놓은 거 보고 어머 저때 저런 게 있었는데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맞다 저런 걸 찍었었지 그런 기억이 네, 나네요. 자 마지막 눈을 뜨고 요즘 꼭 챙겨 다니는 물건 운동화.
다른 신발을 신더라도 항상 운동화는 좀 챙겨가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운동화를 신을 때랑 플랫한 슈즈를 신었을 때랑 컨디션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화를 꼭 챙기고 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아,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오늘 팝퀴즈 너무 재밌었고요. 깜짝깜짝 놀라도 재밌는 퀴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9월호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